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대개 수증기가 연결해 새벽부터 오전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 일교차는 10도로 벌어지겠고요. 곡성은 13도, 화순의 일교차는 12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을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큰 일교차만 유념하신다면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가을 정취 느끼시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제24호 태풍 짜미가 주말 동안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동부 남해안에는 내일 낮한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 살짝 낮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15.3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24도, 담양과 화순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해남은 25도를 보이겠고요. 장흥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남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선선한 기온은 당분간 계속되겠고요. 아침 기온은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